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팀의 종합 성적은 5위입니다. 5위이고 지금 앞에 가고 있는 팀 사랑의 팀이 4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따라 저희가 4등이 되느냐 5등으로 유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 첫 번째 풍상 마크와 풍화 마크까지 팀 사랑해가 저희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람이 정말 미세한데 오른쪽 왼쪽 바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느 쪽 바람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 얘기하면서 지금 범주 중입니다. 두 번째 풍상 올라갈 때도 여전히 팀 사랑해가 저희 앞쪽에서 범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상 마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팀 사랑해를 추월하게 됩니다. 지금 크루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세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상 마크에서 추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팀 사랑해의 앞자리를 유지하면서 피니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중에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취소되고 이제 항으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모터를 수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리해서 이순신 대회 나왔는데 첫날 모터를 켜고 해상으로 나갔다가 시합 전에 해상에서 모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에 봉당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엔진을 맑은 물로 씻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엔진을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다 전화. 이렇게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의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15회 이순신 장군배 요트 대회에서 저희 팀은 종합 4위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통영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세일링을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